보이시죠? 눈높이에 한라산 백록담이 딱 보이는 거예요. 지금부터 에어필립 시승기 시작하겠습니다. 빵언니 따라오세요. 에어필립은 전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저가항공사예요. 작은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주 낮게 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빵언니는 에어필립 취향 소식을 들었을 때 빨리 타보고 싶었어요. 어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시승했습니다. 제가 탄 노선은 광주 제주행이었는데요. 4번 게이트로 내려가서 그냥 비행기까지 걸어갔어요. 광주공항은 군사지역이라 사진을 찍을 수 없었고요. 얼른 기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좌석 구성은 두 자리, 한 자리. 여러분, 우등고속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네팔에서 탔던 한 자리 한 자리 정원 11명짜리 비행기보다는 훨씬 컸어요. 기내 잡지였는데요. 이렇게 어정쩡하게 기마 자세로 서서 찍은 포즈가 좀 재밌어서 사진 찍어봤어요. 요즘 이렇게 잘안 찍지 않나? 그리고 메인 모델은 헐리우드 스타 다니엘 헨입니다. 비행이 시작됐는데요. 이 높이에서 더 올라가지 않아요. 이 산등성이와 골짜기가 정말 자세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기대했던 간식 꾸러미는 서비스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로 만족을 해야 했는데요. 사실 바깥 구경하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커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비행기가 육지를 지나서 바다 위를 항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항해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낮게 날다 보니까 어떤 섬은 아주 자세히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섬은 너무 잘 보여서 제가 사진을 찍어뒀다가 집에 와서 지도를 보고 이름을 알아냈어요. 이름이 소완도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멀리 보이는 섬이 청산도였습니다. 바다 구경에 여념이 없다가 이렇게 구름 위를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제가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제가 아는 한라산 봉우리 바로 그 백록담 그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딱그 눈높이에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서 그 끝에 한라산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와좀 많이 감동이었어요. 한라산도 보였으니 이제 다온 거죠. 제주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빠언니는 사실 더 신났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 찾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로 집을 지나갔어요. 진짜 우리 집 바로 위로 지나가네. 도두동. 다른 여행에서 작은 비행기를 타봤던 경험 때문이었는지 뭐 두려움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요. 우리나라 남도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세세하게 산과 골짜기, 구름, 섬 이런 것들을 볼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비행기 또탈것 같아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또 다른 여행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